전문가들 5명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셀트리온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은 네이버를 관심주로 꼽았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XM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은 심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미국에서 증시 방향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연초 좀 조정을 보이다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기술주들과 동반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특히나 좀 강한 상승세 6%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좀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CES도 함께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시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3.0으로 크게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가 아시아 기업으로 대상으로는 좀 유가에 대한 가격 인하를 배럴당 1달러씩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이루어지면서 유가 하락도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뭐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뭐 예상치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 여전히 수급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CSO 관련돼 더불어서 좀 기술주들이나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중화권 증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서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였고 특히나 선물 시장을 수급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 변동성에 대한 대비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는데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겠으나 중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경기 둔화가 오히려 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가 어제 하락은 좀 했습니다만 좀 반등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 지금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4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자, 오늘은 어떨까요? 네, 우선 4거래일 연속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1월 2일 날 상승까지는 좋았습니다. 종가가 2669.81, 약 한 2670포인트 정도 됐는데 이 전일 종가가 2567포인트, 거의 100포인트 하락을 했죠. 4일 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등할 때도 됐죠. 어제 거래대금도 7조 미만으로까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마침 미국 시장이 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 살펴보면 뭐 다른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죠. 오늘 삼성전자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했지만 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흑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았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오늘 반도체는 좋을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국내 시장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또 많이 올라가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의견이 분분하죠. 2회냐, 3회냐, 4회냐, 5회냐, 6회냐까지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어느 정도 언급들 좀 구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강한 상승세 이후에 좀 눌림목이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좀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2일 날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상장되면서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어저께 발표했죠. 셀트리온에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4,955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점들은 앞으로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주주들에 대한 재고 가치를 좀 체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CES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반등도 함께 좀 동반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셀트리온이 함께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3거래일 동안 조정받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 외국인 수급과 좀 동조하면서 조정 시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라면 다시 한번 고점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하이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기관들이 왜 샀느냐라는 이유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 성장 자체가 50%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이 BEP라는 이 순익 이 분기점이 있죠. 이 기준을 넘어가는 매출액이 나올 땐 여기에서 이익은 상당히 크게 됩니다. 하이브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BP를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음반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8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공연 같은 경우도 약 한 50% 가까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익단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위버스죠. 위버스 플랫폼이 국내 엔터 플랫폼 중에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플랫폼이 고도화가 되면서 유료 멤버십 도입되고 그러면서 이익단까지도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삼박자가 상당히 좀 잘 맞죠. 그러면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이브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